예, 안녕하십니까. 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 뭐술 한잔 먹었어? 어? 술 한잔 먹고 얘기 좀 하자. 뭐 이거 뭐안 죽어. 이만큼 뭐또 취하지도 않아. 간에 기별도 안 가. 9시부터 이제 통금을 하니까, 응? 이 나한테 뭐 광화문을 나갔네. 보수 집회를 왜 나가냐, 뭐. 너는 인간도 아니다고 했던 새끼들이, 응? 동네 문바 새끼들이 뭔 짓을 한다? 너는 이 개돼지들의 행동이 뭐다? 앞당겨서 모여서 술 마신다. 이 개돼지들, 응? 야, 동네 이, 야, 이 개돼지들 진짜 개돼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9시에 스톱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경제가 살아났어. 6시부터 막 8시까지 막 술집에 막 바글바글 모여서 막술 처먹고 있어. 응? 물론 뭐 이게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뭐 이제 술 먹는데 막 식당들은 좀 텅텅 비어 있겠지, 그치? 술집들은 그냥 어? 야씨 그냥 알았다. 앞당겨서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코로나 방역은 뭐다? 개소리다. K방역? 족까지 말어. K방역 이거다. 씹이다. 어? 이거야 그냥. 어? 이거다. 이거. 응? K방역. 똥 싸고 앉아있네. K방역? 응? 그냥 외출 금지하면 코로나 딱 잡혀. 일주일간 외출 금지. 그럼 딱 잡혀, 코로나가. 야, 이 문재인 정부 정말 머리 좋아, 응? 똑똑하지 않냐? 9시에 스톱! 시키면은, 스톱! 할줄 알았는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거든. 아 땡겨서 먹고 즐기고 한단 말이야, 응? 그걸, 야, 이, 야, 진짜, 이 문재인 정부, 진짜, 이 문재인, 이 문재인의 연가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다, 진짜.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 머리 좋은 기득권 좌파일 것 같아. 응? 고학력자. 야, 신기하지 않냐? 9시에 스톱 시킨다니까, 야, 이 개돼지들, 와. 나한테 뭐 보수 집회를 다녀왔냐, 뭐냐 말했던 이 개돼지들, 와, 술을 앞당겨서 먹어볼 때라니까, 응? 뭐 우리 동네뿐만 아니야. 그냥 길바닥, 여러분, 한번 가봐, 길바닥 한번 가봐, 길바닥. 응? 9시 전에 몰아서 먹어. 내가 이 영상 왜 찍은 줄 알아? 아, 난 먹잖아, 집에서. 응?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난 집에서 먹었으니까. 야. 그걸 몰랐겠냐, 문재인 정부가? 응? 자, 9시 셧다운 시킨다고 해도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응?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야. 응? 참, 9시에 먹지 말니까 9시 이전에 먹어버려. 9시 이전에 먹어버려. 이 동네뿐만 아니야. 모든 동네가 마찬가지야. 9시부터는 말잘 들어. 9시부터는 안 먹겠다 이거야. 그지, 9시 이전에, 6시, 7시, 8시까지 그냥 막, 그냥 식당에 그냥 막 바글바글해, 그냥. 어? 응? 지금은 모여서 술 처먹으면 안 된다. 응? 집에서 조용히 자숙해라. 제발 부탁이다. 응? 이 마스크가 예방 백신이다. 응? 이 모자란 인간들, 아유, 응? 3, 4, 5는 괜찮겠지, 에휴, 또라이 새끼들. 3, 4, 5 중에서도 감기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서운 거야, 응? 역효과 거야. 9시에 스톱 시키잖아. 그러면은, 9시 50, 8, 아니, 8시 59분까지는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응? 바글바글해. 야,
난내 눈깔로 보면서 왔다. 우리 동네만 그러겠냐? 응? 술집들, 그러니까 식당 플러스 술까지 파는 집들, 바글바글해. 아유, 나한테 보수 집회 다녀왔다고 뭐 코로나가 걸렸냐, 뭐네, 뭐 걸렸네, 뭐네, 이 지랄병 하더니 또라이 새끼들, 응? 응? 아이고, 또라이들아, 아유. 대중은 개돼지야, 대중은 개돼지. 어? 간단해. 그걸 몰랐겠어, 문재인 정부가? 응? 야, 이 개돼지들 하면서 이제 또 속으로 웃을 거 아니야. 내일 봐라, 이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우리 동네만 그러겠냐? 다 그럴 거 아니야. 응? 9시부터 스톱시키면은 9시 이전까지는 길바닥에서 술 마시는 거야, 그냥. 응? 축제 분위기? 오늘 무슨 요일? 금요일이야. 불금. 에휴, 또라이 새끼들아. 응? 야, 어떻게? 참, 좀 멍청해. 좀 멍청한 것 같아. 응?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응? 지금은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끝납니다, 모이면. 무조건 모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또딴 동네는 더할 거야. 응? 이 미개한 사람들. 아유, 진짜.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거든요. 우리는 깨시민이거든요. 족하고 앉아있네. 멍청한 인간들. 봐라 이제. 내일 봐라. 또 늘어날 거다. 봐라 이 개돼지들아. 9시부터 스톱시킨다는 자체가 벌써 이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의 이 연가시, 그 문재인을 이 지시 내리는 그 양반은 엄청나게 배운 좌파야. 응? 우리 내비 형님이 오늘 청아 한잔 먹었다. 응? 참 개돼지야, 국민들은. 집에서 처먹어, 집에서 원 없이 처먹으라고, 이 또라이들아. 야, 내가 9시에 딱 스톱시킨다니까. 8시 59분까지 식당에서 그냥 막 먹고 그냥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응? 그렇다고 뭐 이게 꽉찬건 아니고 꽉 가득 채운 건 아니지만은 그냥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게. 뭐 개돼지도 아니고 진짜. 그냥 혼술이 최고다. 뭐다? 혼술이 최고다. 혼술이 바글바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단 식당에는 사람들이 꽉 찼더라. 응. 내가 그렇게만 얘기할게. 바글바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인산인해는 아니지만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찼다. 오늘 무슨 요일인가? 불금이니까. 9시부터만 안 모이면 되고 8시 50분까지만 모이면 되니까 6시에 퇴근하자마자 땡 하자마자 8시 59분까지 모여서 술 마시고. 이 개돼지의 나라야. 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 국민은 뭐다? 개돼지다. 할 말이 없다, 내가. 야, 배꼽을 잡고 섰네, 오늘, 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보수 집회 다녀온 나는 또라이가 되고, 응? 모여서 술 마시는 건 괜찮다? 이게 무슨 논리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응?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지금은 집에서 조용히 처박혀갖고, 청아 먹고, 좀 몸이 좀 이상하, 으실으실하다 싶으면은 뭐 먹는다? 줬잖아,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힌트 준거 있잖아. 뭐야? 홍삼. 홍삼을 먹어요. 왜이 문재인 씨가 옛날에 거기 가서 모여서 홍삼을 먹었을까? 뻔한 거 아니야? 홍삼을 먹어, 여러분. 홍삼이 답이야. 내가 말씀드렸으면 백신보다는 홍삼이 답이야. 응? 홍삼 세트를 사갔다며. 응? 그럼 약국 가서 사왔잖아, 그치?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응? 그게 힌트야. 그게 정답이고.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홍삼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야. 왜 그때 거기 가서 홍삼을 샀을까? 난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개인 생각이야. 뭐, 아이고. 아, 싫으면 댓글 달아, 새끼들아. 홍삼이 답이야. 그리고 당분간은 모여서 밥 처먹지 말아요, 여러분. 아죠?
밥 처먹지 말고 술 처먹고 밥 처먹고 중요해라. 모이는 거 모임의 장소는 가지 마. 알았어, 여러분? 어? 말좀 들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버블 효과가 일어날 거거든. 모이지 말아 하니까 역효과가 일어나고 8시 59분까지는 모여서 또 6시 퇴근하자마자 불금에 오늘 식당 가면은 다다다닥 또 아마 또 붙어서 먹었을 거야.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중은 뭐다? 개돼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응? 문재인의 영가시는 머리가 좋은 좌파야. 많이 배운 좌파. 많이 배운 잘 사는 좌파일 거야. 잘 사는 좌파. 많이 배우고 고학력자일 거야, 분명히. 정신 차리자. 당분간은 모여서 밥이고 술이고 처먹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제발.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야. 집에서 혼술, 나처럼 혼술 처먹고 몸이 좀 으실으실하면 뭐 먹는다? 홍삼 먹어, 홍삼. 홍삼 먹거나 꿀차를 타 먹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유자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잘 되는 꼬라지가 보기 좋으면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야 돼. 그래 내가 먹고 살아. 그게 내가 또 세금 내고 또 더불어 사는 거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따봉. 예. 그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